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렇게 뭔가 가족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릴 때부터 좀 사람에 대한 그런 조금 뭐 관심이나 애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싫고 한데,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네, 마음이 아프고. 뭐 어릴 때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기억나는데 우리 반에 굉장히 힘든 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정말로 다리 밑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뭐 집도 아니고 판자를 막아가지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없을 때 학급 회의 시간에 이야기를 해갖고 좀 친구 돕자고 해가지고 다 이제 동의를 했죠. 친구들이 5학년쯤 됐었던 것 같다.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받기는 그렇고 우리 돈을 벌자 해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껌을 사가지고 껌을 팔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친구를 돕기 위해서요? 예, 그 껌을 다 팔아가, 물론 이제 친구 돕는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큰 돈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라면 두 박스, 쌀하고 뭐 그래가지고 사주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늘 좀 마음도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본래 좀 약간 성향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막 제가 이렇게 거창한 예술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을 조금 더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물론 아름다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가지고 그 사람들도 좀 즐겁고 또 기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정말로 힘든 사람들의 삶을 같이 이렇게 보고 같이 어루만지고 같이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예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작업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 좀 많이 찍고, 조금은 사회에서 이렇게 소수자로 또 소외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했던 것들이 탈북인들 작업을 했는데, 아리랑 예술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뭐 전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상도 받게 되었었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보시는 분들이 그런 좀 아주 단시간에 짧게 또 사진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하고는 조금 뭐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제가 듣긴 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어떤 생활을 좀 많이 하냐고 하면은, 그 후에 이제 탈북인 작업들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쭉 했었었는데, 제가 물론 이제 사진가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걸 사진이죠. 가장 결과물, 중요한 걸 사진은 맞기는 하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사진 때문에 이제 만나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 과정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을 받고 안 받고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 세상을 알게 되고, 사람들을 알게 되고, 내가 뭘 해야 할지 하는 것도 좀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가끔씩 하기는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너무 이렇게 표면적인 그런 것만 행각하고는 좀 다르긴 한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간혹 듣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진가기 때문에 사진 자체가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제가 훨씬 있는 얻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덕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에 조금 빼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도 그런 걸 조금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는 또 다른 거 조금 달라가지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깥에 자연이든 아니면 풍경이든 뭐 사람이든 그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대상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대상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길에 가는 아무리 이래 하찮은 풀 한 폭이라도 카메라를 들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이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데, 젊은 앞으로 사진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젊은 분들은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경성대 그 사진과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보통 두 가지를 이렇게 보통 수업을 합니다. 하나는 순수 예술 사진, 또 하나는 다큐멘터리 사진. 조금 이렇게 뭐 크게 보면 다 같은 거지만 안에 조금 세분화시키면 조금 이렇게 다르기도 하는데 요번에 구호 전시를 했던 학생들은 다큐멘터리 수업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들은 기록을 가장 중시하는 사진들인데 기록을 해나가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세상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그런 태도를 좀 학생들이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번 프로젝트를 같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물론 이제 기획 자체는 부산문화재단하고 또 저 서울의 이명식 선생님의 그 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손자분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오가면서 이제 전시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기획을 할 때 너무 또 그 전시만 하면은 또 조금 또 이렇게 재미가 덜할 수 있다. 그 전시가 보면은 부산에서 서울내에서 이명식 선생님 본래 고향이 이제 부산입니다. 나중에 서울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서울에서 전시를 한번 했고 그 다음 대구에서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에서 하게 된 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는 또 고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특별한 좀 기획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하면서 그러면은 이명식 선생님이 찍었던 1940년대 50년대 부산과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부산이 얼마나 좀 바뀌었는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진가의 이렇게 태도, 뭐 시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다르고 또 흡사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기획을 하면 좋겠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중에서 제 수업 중에서 우리 학생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그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뭐 학생들은 뭐 너무 좋아하죠. 물론 할 때는 막 좀 힘든 것도 있고 또 특히 이렇게 수업 마치고 여름 한여름에 좀 많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해가지고 수업은 거의 줌으로 하고 계속 회의 줌으로 회의하고 그러다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장소 가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학생들은 다들 좋아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냐고 하면 부산에 이런 곳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본래 부산에 태어나서 오래 살다 보니까 부산 뭐 이렇게 웬만한 곳은 다 이렇게 알기도 하고 사진만 봐도 1940년대 사진도 어느 장소인지는 알지만은 요즘 학생들 그렇진 않죠. 딱 자기가 사는 그런 주변 이런 것들밖에 잘 모르다 보니까 같이 다니니까 너무 이렇게 학생들이 재밌어 하더라고. 여기 이런 데도 있냐고. 장소는 일단 셀렉은 제가 했습니다. 한 100장 가까이 되는 사진 중에서 제가 촬영이 용이한 장소들 제가 이제 셀렉을 한 20군데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리고 장소가 제가 대충 아는데 또 그것을 이제 약간 감수를 받기 위해 가지고 부산에 이렇게 향토사학자인 김한근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내가지고 장소에 이렇게 자문을 한번 구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또 봐도 이제 대충 아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걸 다니면서 이렇게 찾았죠. 그 장소를. 그 장소가 정확하게 노는 데도 있지만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야 여기가 맞는가 싶은 그런 장소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 보면은 전시장에도 보면은 학생들이 다 있었던 이야기들 자기가 느낀 것들 글로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전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학생들한테 너무 영광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 1세대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사진 예술을 처음 시작했던 그분과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진을 또 공부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대단한 영광이죠. 애들도 학생들도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전시도 이렇게 잘 꾸며놓고 하니까 애들은 죄송합니다. 자꾸 애들이 해가지고 학생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고 TV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